3부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신통하게 책에 3부인데, 이 속도로 가면 한 7부까지 찍어야 돼. 여기 지금 한 꼭지를 못 땄다니까. 여기 네 꼭지를 갖고 왔는데, 좀 전에 Y자 형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렇게 앉아 있으면, 요렇게 우리가 앉아 있으면, 여기서 빛이 보이는 체계랑 가슴 앞에서 주먹처럼 보이는 체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요렇게 가슴 앞에 비칠 때 주먹만하게, 주먹반만하게 비칠 때 요것도 3초에서 6초 정도 갑니다. 요거는 사람을 투과해서 뒤에서도 보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으면 가슴 밑으로 뒤에서도 보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이 맑은, 영급이 맑은 사람이 볼 때, 한개 아니면 두개 정도 보여요. 한개 아니면 두 개. 이게 첫, 여러분들이 하늘에 입문하는 계기입니다. 우리 공부를 했을 때, 안 하고는 이거를 본 사례는 거의 없어요. 우리 공부를 하고 있으면 상 끊을 때, 코드에 따라 이렇게 발전 진화해 나갑니다. 상을 끊는다는 건 상염체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책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통은 이건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자격증이. 이 신통을 딸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삼각형, 이게 머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위에만 더 힘들어져요. 바르게 입도하려면 이거를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운전면허증도 없이 키를 줬다 생각해 봐요. 그것도 고등학생이 술이 만취가 됐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안 나면 다행이에요.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할때 정확한 합의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면, 이렇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건 기포가 있고, 기막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잘 적는 사람은 이해하시면 돼요. 거품 포자예요. 이거는 거풀 막자고. 그러면 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기운줄이, 요 기운의 막이 뿌예 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마에 기포는. 그래서 영이 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게 첨탁이 있거든. 투명하고 맑은 게 있고, 인당이, 영이 탁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게 있다. 그러니까 탁침으로 탁기로 엉켜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슥슥 지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부는 지나가도 그걸 땡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대로 성실하게 갈게요. 자꾸 가해로 빠져서. 그래서 요 빛의 체계 계속합니다. 이 빛을 봤을 때 눈동자가 풀어질 때 요거를 본 걸로 안 끝나요. 요거는 뇌의 진화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여러분들 말하는 천지 본음하고 천문하고 어통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밝은 거듭 적지만 한 물건은 여러분 본성이 어떻게 빛으로 부활하느냐, 진화하느냐, 합의하느냐,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뇌에 진화가 있으면 요거는 몸의 진화가 있어요, 세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천신으로 등극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의 근육계하고 이렇게 신경계에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혈의 누진이에요. 그래서 1번 기혈, 2번 기문, 3번 기갑, 요 체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조상 본전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이 혈을 풀어야 돼요. 이 혀를 풀면 구멍이 일자입니다. 혀를 풀면 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피는 저절로 맑아진다니. 근데 여러분들이 봐요. 1번. 상을 안 끊고 갑니다. 했다 치고. 두 번째. 눈동자 혈. 요게 두 번째 상이에요. 풀렸다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도 끊었다 치고 눈동자도 풀렸다 치고 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문은 여러분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기문이 뭐냐면 요렇게 앉아 있으면 인당하고 꼬리뼈하고 연결을 해야 돼. 이것이 신선들이 들락거리고 통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요 뒤에는 명문혈이 있어요. 요게 생명이 드나드는 혈자리가. 그 혈자리가 있는데 이걸 명문이라고 하는데 이 명문의 끝자리가 꼬리뼈 끝자리입니다. 여기에 신선들이 들락거려요. 그래서 명문혈이 열리지 않으면 인당혈하고 이렇게 관이 형결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기문이거든. 기운의 문. 그래서 백해는 대문이요. 간단해요. 인당은 중문이요. 중간문. 요 꼬리뼈 위에 있는 명문이 소문, 작은 문이에요. 이 가슴을 작은 문으로 쳐도 돼요. 이렇게. 또 요 작은 쪽문이 있는데 요게 전정혈이라고. 백해 앞에 있는. 거기로 애들 숨골인데 글로 하늘의 기운줄이 연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요. 그리고 삼매 책에도 잠깐 볼게요. 그 전에 요 기혈을 확실하게 풀고 갈게요. 이 12경락하고 365혈이 있다고 인체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상식선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인당혈만 풀면 돼요. 이 손가체는 나중 문제라니까. 상단전은. 이 손가체는 나중 문제고 이 손가체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혼집만 정리해주면 돼요. 혼집만. 이게 감성의 코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슴은 운의 역할이라서 직관의 영역, 좌뇌는 추리 영역이에요. 계산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 인당이를 열기 전에 여러분 의지대로 안 되니까 눈동자에 혈만 풀으라고. 혈. 이거는 우리 공부로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상을 충분히 못 꿈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큰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체험 중에 뭐가 혈이 풀어지면 좋은가? 간단해요. 산신 얘기할 때 1, 2, 3, 4, 6, 8이 있다 그랬죠. 지맥 숫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홀수가 뭐예요? 1, 3이죠. 짝수는 2, 4, 6, 8이죠. 대답 좀. 일부러라도 좀 대답 좀 해봐요. 그래야 탄력받아 가지. 요게 2, 4, 6, 8은 무슨 코드라 그랬어요, 제가? 오, 잘하시네. 선도, 무가. 요래 있죠, 그죠? 요거랑, 이거는 도법하고 영성이거든, 1, 3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숙제 풀듯이 공식으로.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당을 열고 싶다고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눈동자 혈도 안 풀어진다니까. 시커머니 자기를 붙들고 돈은 딱 두 꼭지밖에 없어요. 돈은. 이게 1번 가짐의 도냐, 2번 버림의 도냐,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붙들고 가짐의 집착의 욕망을 붙들고 딱 앉아가 인당 언제 열리노? 오늘 저녁에 쇼부 치자. 밥 두 그릇 먹으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커머 애가 새조차도 물어가지도 않는데. 구신들 만나봐요. 여러분들. 구신이 여러분들 보고 도망갑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짐의 도에 집착하면 할수록 기포는 더 엉킵니다. 그래서 뇌파일 수련으로 상을 가볍게 끊고 들어가라 그래요. 50%에서 60%만.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요게 비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선도하고 무가 쪽이 용을 많이 본다고.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영성하고 도법은 거의 다 호랭이가 나와요. 범신이. 근데 여러분들이 요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어통은 선도밖에 못 들어간다 하고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할게요. 이때까지 무가 코드는 엄마야 미쳤는가 보다. 왜요? 자기 맞춤형이 아니잖아요. 선도는 어통은 무가만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는 선도예요. 또 어통은 영통만 들어갈 수 있어. 영성 코드만 이라면 나머지는 또 싫어해요. 어쩌면 좋아요. 이걸 방법이 없다니. 그래서 어느 보살이 오셨어요. 이러면 말씀들 요거를 본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래서 할매
그냥 영능력자하고 살아라. 아이고, 영능력자가 뭔데? 그러니까 무가에서는 영매자라고 하고 선도에서는 영능력자라고 한다. 영성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무가코드예요. 나이는 67세고 타단체 판 안에서 온갖 도판에 전전하면서 서름이란 서름, 돈이란 돈은 다 날리고 마지막에 패잔병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완벽, 퍼펙트 할 정도로 패잔병들만 모이는 나루토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이건 그냥 도인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왔다 칠게요. 근데 그분이 봤어요. 하기 전에 그분 소원이 이거랍니다. 근데 실제로 합의를 시켜줬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세요. 이게 천도 권능입니다. 천도 권능. 근데 영을 해탈시키는 법만 내한테 배우는 걸 남긴 거예요. 집에 가더라고.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거 따는 게 소원이라 해놓고 땄어요. 빛으로 천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거다. 퓨전 스타일로.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 꼭지를 따준 마스터를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다가 딱 붙는데 이게 끝이에요. 저한테 수련 날짜까지 잡아놨었어요. 자, 다음에 할매 오거든. 이제 진짜 영능력으로 천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진짜로 홍익보살로서 살아야 돼. 이래갖고 정리하고 예 하고 갔는데 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기막에 엉킴으로 해서 못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거를 뚫고 연결해주고 싶었다니까. 할매 반드시 오셔야 돼. 요것만 해도 날아갈 것 같거든. 할머니. 2년이 흘러붙어. 요게 좀 전에 오픈해드렸어요. 요 가슴 버전에 주먹만한 건 영매자가 있고 영능력이 있는데 천도의 권능입니다. 여자만 대한민국에서 천도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종교판이든 도판이든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거를 행사하고 보낼 줄 아는 법을 내한테 사사받으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전에서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로 이심전심으로 전해 듣던 영매자 진짜 신통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살이 나는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슴 속에 대의가 없었거든. 진짜 대의는 천하사 대로를 활보하는 협객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은 하죠. 저건 안 돼. 저 텍스트 저건 안 돼. 이러거든. 그다 시작해가 천지기운이 밀고 들어오면 손톱 애리고 살짝 꼬리뼈 아프죠. 마스터들 괴롭히기 시작해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순간 제가 천지 대도를 대의를 위한 거라면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십시오. 이럴 군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정정할게요. 군자는 임금 아들을 군자라고 하고 그런 진짜 대인들이 없다고. 신통을 개한테 던져줘 보십시오. 물어가는가. 걔도 안 물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깨달음하고 신통을 부여잡고 있다니까. 이 괴열, 기열 좀 이따 계속 풀 거예요. 공부 금방 적은 것처럼 영각이 있고, 이거는 법의 체계에서는 이렇게 도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도의 체계에서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독각이에요. 요거는 힘들어요, 독각은. 정말 힘들어요, 독각은. 스승 없이. 요 독각은 두 가지 기운줄만 딱 가능해요. 금강 진인 코드랑 이렇게 하늘 진인 코드 요 두 코드밖에 독각으로 못 들어가요. 이 독각은 여러분 대반 열반경이 뭔 줄 알죠? 대반 열반경.
부처님 임종했을 때 기록한 걸 대반열반계. 그래서 부처님처럼 대반열반하라, 무여열반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3번이 중각이. 이 중각이 뭐냐면 나는 깨달음도 싫다. 신통도 싫고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좋다. 그냥 중생삼 살란다 나는. 이게 중간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단체 저 단체 우표 수집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걸 중각이라고 아르마리로 알긴 알았는데 귀신 덩어리가 돼가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깨달은 척만 하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운 척만 하고 닦은 척만 하다가 하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척척 하다가 이거를 척척 하면 척신이 달라들어요. 이 방해할 척자 척신들이 와갖고 딱 엉키 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도 어려워요. 독각도. 요건 타고나야 되거든요. 이 코드. 요 중생 요것도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서 입문하려고 오신 건 오로지 영각으로 따버려야 돼. 이 영각은 인연에 의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 중에 말문도 있고 천문도 있고 어통도 있어요. 이게 대학원으로 지금 석사거든. 이게 박사 코스예요. 박사는 뭐합니까? 그 분야의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어통을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두 번만 백운장님은 하루에 2시간씩 어통을 때립니다. 백운장님도 나이가 있거든. 연세가 있고. 그 자기 우리끼리 말입니다. 내가 요즘 행복하고 실로 기쁘고 좋은 게 왜 저분들하고 차를 마시면 밤열 새가면서 마시고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만나 오전에 마시고 오후에 마시고 하루에 세 번 미팅을 합니다. 마이할 때는 대여섯 시간을 기본으로 넘기고 그게 제 공부를 존중해주고 은혜하는 가운데 저 텍스트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기 때문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라 그러잖아요. 요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요구 한 번 더 해보세요. 조금 더 쉴게요.